안녕하세요. 아디노맘입니다. 제가 2015년에 경기창조혁신센터? 거기에서 3D 프린터 입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판교에 있는 디바이스랩, 거기에서 주로 예약을 해서 프린터를 이용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델링 하는 것도 배우고. 내 나이가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첨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내부에 제일 중요한 익스트루더라는 앤데, 여기 요거 누르면, 요거 요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누르고, 지금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여기 누르고, 얘를 딱 하면 요렇게, 익스트루더가 요렇게 딱, 네.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사가 있는데, 그걸 나사를 풀어주면 익스트루더가 딱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즐도 교체하고, 네, 망가졌으면 AS도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텝 모터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보니까 카메라가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뿌옇지근데? 렌즈가 지저분한가? 렌즈를 살짝. 그래도 뿌옇긴 하네요.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출력되는 상황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앱 같은 걸로 보겠죠, 아마도. 그 다음에 여기에 USB 꽂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필터를 끼웠어요. 방향이 여기 요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중 필터, 헤파 필터하고 탄소 필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좋은 필터예요. 그래서 걸러내서 여기 이제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안 좋은 냄새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거 너무 지금 기대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부분에 쇠소리 달려가지고, 노즐에 오토레벨링 하거나 할 때, 노즐에서 나오는 필라멘트 찌꺼기를 여기다 쇠소리에다가 이렇게 딕딕딕딕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오토레벨링 하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거 어떻게 하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자석으로 요렇게 해놨고요. 옆으로 가면 여기에 팬이 쿨링팬 나오는 곳, 그다음에 바람 나오는 곳, 여기 이제 냄새도 제거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니까 파워가 있고 여기 랜선이 있나 봐요. 랜선. 그다음에 자, 요 부분이 이제 필라멘트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필라멘트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NFC라고 써진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요 구멍이 요 스프롤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홈이 있어요. 약간 여기 옆으로 볼까요? 네, 여기 약간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이 여기에 이제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힘을 조금 주셔야 얘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를 거기다가 끼울 거예요. 자, 필라멘트를 끼우는데 방향도 요렇게 요 글씨가 요렇게 나오게 돼야 해요. 네, 요렇게. 그리고 요거 제가 요거 잘라놨어요. 지금
요 부분을 약간 사선으로 잘라놨어요. 들어가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살살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이, 네, 요 부분, 여기까지 가면, 가이드북에는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옛날하고 차이점이 또 여기에서 나타나네요. 옛날에는 이걸 쭉 빼서 익스트루더까지 가지고 가서 깊이 눌러준 다음에 로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진 면이 많죠? 또 다음번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